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저의 오늘의 칼날은 그림과 블록입니다. 미술, 문화재, 뉴스 궁금하다면 유튜브 김달진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신문, 통신사, 지방 뉴스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고 또 저에게는 하루의 또 기록이기도 하지요. 네, 오늘 뉴스는 이상 기온, 자연재해, 네. 유럽의 그 가뭄이 심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행설 수설은 가뭄에 드러낸 수천 년 유적, 네. 강이 마를 때 강바닥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경향신문, 대가뭄의 전 세계 곳곳에서 유물 발견. 네. 신기한데 마냥 반갑지는 않은 메마른 강바닥이 드러낸 물밑 유적들. 네, 경향신문. 조선일보 오피니언란, 네,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아트인사이드 김영애. 340톤 바위를 미술관에 옮겨왔다. 돌덩이는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라크마 미술관에 놓인 6.5m 돌 옮기는 과정 자체가 예술. 130억 특수차량 제작해 170km 떨어진 계곡서 10일을 걸려 설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 태초의 예술은 돌이 떠오른다. 네. 매주 월요일 이데일리 기획기사죠. 아트테크 N. 큰장 앞두고 직업 관리한다지만 이 작품들 놓치긴 아깝네. 미술시장 쏠림 현상 심화에 출품 규모 줄어든 8월 경매 내달 프리즈 키아프 서울 앞두고 23일 서울 옥션 24일 K옥션 경매 조선시대 왕실 사용 추정 태극기 유영국이 울진의 하늘과 산 그린 워크 위축된 시장에서 빛나는 작품으로 눈길 세계일보 프리즈 키아프 서울 개최 앞두고 크리스티 홍콩 내달 2인전 마련. 그 2인전은 베이컨과 케니전 서울에서 열린다. 글로벌 경매사 한국시장 눈독. 네, 한겨레 신문. 지금 여기 130년 전 동학 농민군이 달려온다.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청동군상 시 추준의 의뢰로 이명선 교수 제작. 1년간 600명 시민 얼굴 채워. 네, 연합뉴스 원로 작가들의 구도적
추상, 엄태정, 송본수, 정창섭, 개인정. 네, 아라료 뮤지엄에서 엄태정, 조각전, 갤러리 바통에서 송본수, 네, 피케임 갤러리에서 정창섭. 네, 그 세 사람의 작가를 엮어서 썼습니다. 국민일보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리뷰. 국립현대미술관 내년 4월 23일까지 엽서와로 만나는 초현실주의 사랑꾼 이중섭. 20대 시절 연인에게 보낸 40여 점, 사람 동물 같은 크기 신화적 상상. 네, 밑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인류 문자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국 나들이, 쓰레기 문자, 원통형 인장 등 볼거리, 대상과 닮지 않은 조각상도 눈길. 네, 광주일보 주목받는 지역 젊은 작가 한 자리에. 광주 신세계 미술제 1차 선정 작가전 9월 6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 네, 광주의 중요한 전시죠. 올해가 23회 광주 신세계 미술제 1차 선정 작가에 대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강임윤 10년 만에 국내 개인전, 남편 사고 후 2년간 그림 다 오려, 자주 그림재료 꼴라주 신작 선배. 네, 서촌 경복궁역 근처 갤러리 심원서 10월 1일까지 그림을 찍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그림. 네, 뉴시스 글자로 그림을 쓴다. 문자추상 손동준 24일부터 개인전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30일까지 아크릴 물감에 전각용 칼로 판 문자추상회와 40여 점 전시. 손동준. 대전일보 대전 비엔날레 2022 온라인 아티스트 토크 개최. 국내 참여 작가 21개 팀 작품 3개 제작 과정 등 소개. 이달 22일부터 온라인 아티스트 토크를 선보인다. 관람은 유튜브 대전시립미술관 채널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네, 한국경제신문 미술 NFT 다 망했다고 작품만 좋으면 끄떡없다. 샘문 한경갤러리 초대전 미래엔드 영감과의 조우. 네, 한국경제신문사 한경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샘문, 네, 작가의 전시 이야기. 네, 한국일보. 네, 도쿄 이야기인데요. 히로시마는 아시아 침략 거점, 가해도 기억하자. 전시 개최 다케오카 겐지. 일본의 기억은 피해자 모습부. 위안부 난징 대학살 등 주제별로 매년 전쟁에 가해 패널 전시.
네. 문화일보 월요 시리즈 기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세계 속 우리 문화재 어보 담는함 보록 네 오늘 오전에 브리즈 키아프 기자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기사 많이 나오겠죠. 장충동의 서울클럽 아세요? 오늘 국립극장 건너편 서울클럽에 가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걸려있는 네, 걸려있는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